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작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하락했던 지역, 많이 하락했던 아파트가 먼저 상승장에 돌입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버스 타셔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은 수도권 중 특히 하락이 심했던 수원 영통 아파트의 반값 경매 물건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는 그래프에서 파란선은요, 전국에서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 건물을 산 사람의 숫자예요. 2021년 4월을 기점으로 2023년 3월까지 계속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올해 2월, 3월 들어서 갑자기 증가한 것을 볼수 있어요. 점차 많은 분들이 집을 사는 데 관심 갖고 실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 실선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합 건물을 구입한 분들의 수예요. 이것도 작년 한해 동안 계속 줄어들다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고개를 들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녹색 점선인데요. 전체 집합 건물을 산 사람 중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부동산을 산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어떤가요? 30%대 중반 정도를 유지하다가 2023년 3월에 갑자기 41%로 최고점을 찍은 것을 볼수 있어요. 거의 9년 만에 최고점이라고 하네요. 이제 집값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매수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입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파란색이 많이 보였죠. 그런데 올해 2월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요, 전국 대부분이 빨간색으로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최신 데이터예요. 금리 상승이 멈춰지면서 이자 부담이 줄고 그만큼 집을 실제로 사는 분들이 증가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건 아파트의 연령별 매매 가격 지수를 주간으로 본 건데요. 수도권에서 5년 이하의 신축이 4월 24일 빨간색, 5월 1일 이렇게 빨간색 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작년에 하락이 심할 때는 신축 좋은 아파트부터 하락했고요. 그 하락폭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하락이 큰 지역과 하락이 큰 아파트에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부터 반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워낙 낮아서 크게 하락했었던 세종 같은 경우 반등 속도 또한 매우 빠른데요. 보시면 이렇게 다 빨간색이 나타나죠? 그리고 점차 퍼지고 있어요. 5년 이하 신축부터 가격 회복을 하다가 이제는 20년 초과하는 옛날 아파트도 가격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보이는 매매 가격 상승이 안전하게 긴 상승기로 진입하려면요, 전세가 상승이 필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수도권과 세종에서 전세 가격 지수를 보면 신축에서부터 전세가 상승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들은요. 경기도에서는 경부 1권과 서해안권에서 전세가 반등이 신축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수원이 속한 경부 2권은 아직까지는 반등이 나타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전체 경기도, 수도권의 전체 방향성을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쪽도요. 참고로 경부 1권은 과천, 안양, 성남, 군포, 의왕이고요. 경부 2권은 안성, 용인, 수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이렇게 정해놨고요. 자, 경매 물건을 보기 전에 잠시 경매 무료 클래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뒤에서 말씀드릴 경매 물건처럼요, 1분 권리 분석만으로도 수천에서 억 단위까지 싸게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포기하셨던 분들은요, 5월 18일에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하는 무료 클래스에서 해답을 얻으시길 바래요. 저녁 8시 30분에도 진행합니다. 원하시는 시간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경매 물건은요, 수원 영통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하락이 컸던 곳들이 빠르게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앞으로 반등하는 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주목해야 돼요.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잡고 보면 수원 영통의 하락은 마이너스 18 정도로 굉장히 큰 것을 볼수 있어요. 경기도 전체에서 하락 1위는 화성이고요. 2위는 광명입니다. 그 다음 수원 영통이죠. 골이 높으면 산도 높다 잊지 마세요. 수원 영통구의 건영 1차 아파트인데요. 5월 25일에 경매 진행됩니다. 전용 면적 40평인데요. 49평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정가는 9억 7,600만 원이었는데요. 한번 변경되고 두번 유찰돼서 4억 7,824만 원에 진행되고 있어요. 거의 감정가의 반값보다 저렴한 수준이죠. 우선 지역 상황 먼저 볼게요. 빨간 동그라미 있는 아파트인데요. 인근에 수원 삼성 본사, 그리고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 수원 가정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인분당선 청명역이 인근에 있는데요. 수인분당선을 타고 강남의 이 선릉역까지는요,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리고 남쪽에는 상권과 학원가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편리하고요. 신성초와 영덕초, 영덕중학교가 근처에 있는데 학군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인근 아파트 단지 중에는요, 5개 단지 정도가 리모델링 추진 중인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추후에 이것들이 이주하게 되면 이주 수요를 받게 될 것이고, 신축으로 바뀐다면 이 전체 지역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영흥공원에 푸르지오 파크비엔이 입주하게 되는데요. 현재 33평형 기준 약 7억 선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당분간은 이 지역을 리드하는 신축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신축에 비해서도 건영아파트 경매가는 많이 저렴해 보입니다. 감정평가 가격 시점은요, 2022년 1월이고요. 99년식 아파트네요. 그리고 18층 중 16층입니다. 대지권은 20평 갖고 있고요. 권리분석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뭐 대항력, 우선변제권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근저당이 꽤 많이 설정이 되어 있죠. 같은 곳에서 계속 추가 대출을 받아서요. 임의경매의 개시결정 금액이 7억 2,400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낙찰자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다만 여기 살고 있는 채무자가 명도 저항이 좀 있을 수 있죠. 돈을 한 푼도 받을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명도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건 제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고요. 그냥 루틴대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강제 집행비용만큼 감안해서 더 저렴하게 입찰가를 쓰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니고요. 이 등기부 요약본을 보면요. 2020년 11월에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권리가 돼서 이걸 포함해서 이후권은 모두 사라집니다.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잔금 내면서 없어지는 거죠. 낙찰자는 깨끗한 등기부로 갖게 되는 겁니다. 작년 8월 기준 관리비 미납은 없다고 했는데 현재 있을 수 있으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이 아파트는 99년식이고 총 세대수는 502세대예요. 그리고 지역 난방 방식이고요. 내부 구조도를 보시면 방 4칸, 화장실 2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베이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본건 425호는요. 여기서 이쪽으로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낮은 가격 순으로 실제 물건을 찾아봤는데요. 49평형 매매가는 7억 3천만원부터 시작하고요. 전세가는 4억 5천에서 5억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 실거래가는 2022년 4월에 9억 9,700만원으로 거의 10억원까지 육박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대비 현재 시세를 살펴보면 26.8% 하락했고요. 최고가 대비해서 경매 최저가를 보면 52%나 저렴한 수준입니다. 최저가에 낙찰받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세보다는 훨씬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은 물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스피드 옥션을 기준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실제 입찰하시려면 실제 법원의 서류와 등기부 등을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고요. 앞에 말씀드린 경매 무료 라이브 강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선착순 모집하고 있으니까 아래 더보기를 통해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 시청자분들과 좀 더 교류를 하고 싶어서 오픈 채팅방을 열었는데요. 오셔서 자유롭게 말씀 나누세요. 종종 미니 톡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도 열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더보기를 눌러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